아, 지금은 천연대랑 몸무게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와. 26인치, 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뱃살 감량 운동. 왼손 하늘 위로 올려주시고, 오른손 팔꿈치 다리뼈에 딱 붙여주시고요. 뒤꿈치는 제기 차지 이렇게 튕겨주시면 돼요. 골반을 팔꿈치와 하나, 둘, 셋, 넷, 골반을 움직여 윗배와 아랫배를 모두 자극하는 것이 포인트. 층간소음 걱정 없이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이 허리살 빼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왜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옆구리살이라고 손을 잡히는 러브핸들이 생기거든요. 이 살 빼는데도 굉장히 좋고 근육 운동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옆구리살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다 이해 덕분이죠. 뱃살 감량 운동 두 번째. 양팔까지 크게 원을 그리면서 쭉쭉 뻗어주면 혈액순환과 염증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 거의 전신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에도 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운동을 되게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운동이 쉬워져서 그 강도를 높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50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다른 운동을 찾아서 경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해 보일 건 없는 재료들인데 몸속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오늘의 메뉴. 그런데 끓는 물에 뭔가를 넣었다? 흙에다가 하는데요. 특제 소스로 제가 만드는 소스인데요. 된장일까요? 쌈장. 토마토에 여러 가지 양파, 파프리카, 그리고 마늘. 토마토 이렇게 많이 넣어서 좀 숙성시킨 특제 토마토 소스예요. 아, 네. 토마토 양입니다. 그 위가 좋지 않으시거나 또 좀 자극적인 음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그 짜고 매운 염분을 많이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토마토로 대처해봤어요. 드세요.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직접 만든 토마토 양념을 넣고 집에 남은 야채들 이렇게 같이 넣으시면 돼요. 저걸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된장찌개도 아니고? 약간 똠양꿍하고 아, 진짜. 진짜 맛있다니까. 안 믿죠? 헐. 그리고 음식 맛을 결정할 이것. 자, 오늘의 주인공 산낙지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저희 몸에 필요하고 또 제 나이 또래에는 특히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해산물은 100g당 100칼로리 이내로 다이어트 식단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풍부한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5년 전 피트니스 대회에서 이름을 날렸던 주인공. 이쯤 되니 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듯한데 지금 52kg야. 아이고 지금하고는 다른 분이네요. 우울증으로 집 밖을 나가지 않자 몸은 점점 더 부러웠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동작? 저건 수영이 아닌데요?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물속에서는 이제 부하가 없으니까 점프 스쿼트 자세로 해서 하체도 단련시키고 뱃살도 빼주고 상체 이렇게 어깨도 돌려주면서 여기 이렇게 꼬리살이나 이런 걸 좀 방지 뺄 수 있게끔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으니까 네. 점프 스쿼트 자세가 익숙해지면 제기차기 하듯 다리를 움직여 하체 근력을 단련할 수 있다. 쭉 빼주셨다가 다시 모아주고 다시 펴줬다가 모아주고 저 운동은 뱃살도 잡아주시면 척추에도 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저 집에서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반을 움직이는 자세가 익숙해졌다면 상체 동작을 추가해 팔과 등의 군살까지 타파할 수 있다.